맞습니다. 네. 아이고, 네, 참 50년 만에 미소천사 처음 들어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다른 이제 도시들도 이제 가보고 하는데 아, 시드니는 사실은 좀 환호가 작긴 해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박수 좀 치고 그러시는데 다시 한번 이제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아, 시드니 스펙. 예. 좋습니다. 뭐 시드니 이 정도 하셔야죠, 사실은. 예, 오늘 이렇게 원데이 세미나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지금 떨리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12월 17일은 무슨 날이죠? 예, 멜번에서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 규모로 우리가 해볼 텐데 어쨌든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도 좋고 크게 우리가 그 로봇 같은 그런 분들이 나와서 스피치도 막 잘하시는 예, 그런 분위기도 좋으니까 멜번에 12월 달에 꼭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누카헌입니다. 마누카헌이 이거 안 넘어간다 그런데 한번 해보죠. 예, 진짜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습니다. 네. 아, 제가 뭐 사실 꿀 좋다는 얘기를 나와서 한다는 게 참 민망합니다. 사실 꿀은 뭐 피라미드에 있던 꿀도 뭐 먹으면 지금 뭐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썩지 않잖아요. 썩지 않고 이 꿀은 그 자체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꿀이 벌이 이렇게 꽃에 가가지고 막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싹 분비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비할 때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요. 이제 꿀은 어쨌든 뭐 아미노산, 뭐 미네랄, 뭐 여러 가지 비타민,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꿀이 있습니다. 꿀의 효능들이 있어요. 이제 기능들이 이 활성화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꿀을 보통 꿀에다가 어떤 성분에 더해지면 마누카 꿀이 되느냐? 그 옆에 보시죠. 예, 메틸글리옥살. 이 메틸글리옥살이 더해지면 이게 마누카 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누카 꿀 아까 우리가 380 하셨는데 380이 830이죠. 예, 830이 되려면은 예, 굉장히 많은 메틸글리옥산이 그 안에 함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라벨을 보시면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지 아실 텐데 1kg당 830mg 이상이 있어야 MGO 830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꿀하고 뭐가 다르냐? 메틸글리옥살이 함유돼 있다. 이게 마누카 꿀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요즘 들어보니까 뭐 메틸글리옥살이 뭐 많으면은 뭐 몸에 뭐 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저 매일 먹는데 아직 배 심하게 안 나왔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 찾아봤어요. 메틸글리옥살이 그 진짜 좋은데 왜 이렇게 뭐 부정적인 얘기도 있느냐? 보니까 쥐에다가 실험을 했더라고요. 쥐에다가 실험을 했는데 쥐가 얼마나 하냐면은 제 손바닥보다 작은 쥐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2kg을 먹였어요. 꿀. 근데 830이 아니고 1200. MGO 1200짜리 2kg를 매일 먹인 겁니다. 이거 실험한 사람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렇게 2kg씩 드실 분들은 사실 마누카 꿀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 수저 두 수저씩 드실 분 전혀 문제가 없다. 사실 우리 해모임도 얼마 전에 뭐 홍콩에서 뭐 간에 문제가 있다고 들어보니까 하루에 1000포 이상을 먹어야 된답니다. 하루에 1000포. 그래서 1000샤시에 그거를 매일 드셔야 간에 조금 무리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제가 좀 억울해서 지금 아주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메틸글리옥살이 함유된 꿀은 마누카 꿀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호주 이 마누카 꿀이 좋으냐? 예, 그 다음 페이지. 그 전에는 이 마누카 꿀은요 호주 뉴질랜드에서만 자라요. 예, 제가 이 마누카 꿀을 개발하면서 알았는데 따뜻한 데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동남아에 가서 마누카 나무를 아무리 심어도 안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토양에 뭔가 신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생하는 데는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데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만 자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나무가 없습니다. 렙토스펌 하면 항명이고요. 메틸고기에서는 분자 이렇게 나오고 항균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 항균력이 너무 강해서 꿀을 상처에다가 바를 만큼 우리가 싸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발라보시죠. 저는 이제 테스트하느라고 많이 발라봤는데 마누카 올도 발라보고 진짜 상처가 잘 아무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아봤냐? 미국 FDA에서 알아본 겁니다. 미국 FDA가 어떤 데입니까? 이게 미국 천조국에서 FDA 하면은 굉장히 이거 까다로운 심사를 하는 데잖아요. FDA에서 이 원료를 마누카 꿀의 원료를 메틸글리옥살을 승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의약품에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그 이 상처 치료제가 예, 지금 마누카 꿀이 함유된 상처 치료제가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마누카쿠르 효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논문들에 이게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소화, 식도염, 위장내 그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거 여러 가지들이 뭐 제가 이제 무슨 뭐 나와서 사과가 얼마 좋아요, 당근이 얼마 효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논문들에서 이미 너무나도 많이 증명이 돼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 연구를 굉장히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뉴질랜드 꿀, 마누카 꿀을 처음에 좀 접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표를 좀 보여드리는데 UMF, MGO 이렇게 구분 좀 하시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GO 830. 사실 MGO는 이렇게 WHO에서 인정하는 세계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MGO가 더 많이 통용되지만 830,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830mg 이상, 1kg당이 들어가 있으면 830을 붙이는데 요거의 같은 레벨은 UMF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MF로 표시된 것, 830 이렇게 MGO로 표시된 것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830은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이게 꿀도 마누카 꿀도요 어떤 곳에서 그 가져왔냐에 따라서 이 830이 될 수 있는 꿀이 있고 와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와인도 어떻게 좀 오래 돼서 숙성이 돼서 좋은 와인이 될 수 있는 와인이 있고 그렇지 않고 빨리빨리 우리가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마셔버려야 되는 와인이 있듯이 이 830은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830을 우리가 일본 이렇게 호주에서 많이 유통하게 된 것도 애터미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누카 뒤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마누카 협회장이라 했습니다. 폴 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도 와가지고 너무 감사 표시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 830이 이렇게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것은 호주 역사상도 처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주산 마누카 꿀 왜 좋냐? 뭐 일단 호주는 좋잖아요. 이건 제가 한국 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만든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호주의 환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너무나 깨끗하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들. 나중에 이제 비디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그 퍼스에 있는 그 플랜테이션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주 그냥 뭐 광활합니다. 저희가 드론을 가져가서 띄워가지고 찍어놨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어떤 우리가 플랜테이션을 팜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기후적 지리적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앱솔루트 프라이스를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뉴질랜드에서 UMF 20짜리 마누카 꿀을 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가격을 형성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호주 마누카 꿀이 생산 단가가 더 낮은 거예요. 지역이 크고 기후가 온화하고 마누카 나무가 더 잘 자라요. 게다가 뉴질랜드에는 마누카 꿀 렙토스포멈이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84종이 있어요. 이 84종에서 나오는 꿀의 DHA 레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꿀은 500이 되고 어떤 꿀은 830이 될 수 있는 자질이 큰 거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나가서 좀 말씀하시면 마시고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마누카 꿀이라는 걸 상표화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꿀을 마누카 이름 못 붙여. 그러려고 각각 여러 나라에 소송을 다 걸어놨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영국에서 이겼죠. 그래서 호주도 마누카 꿀을 생산할 수 있다. 마누카 꿀 이름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이 호주의 그 마누카 렙토스포멈이 뉴질랜드로 가서 거기서 자라났다는 게 점점 더 정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괜찮게 하고 있나요? 재미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저도 뭐 힘이 나네요. 이렇게 박수 쳐주시니까. 네, 합력사 정보. 이거 협력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합력사죠. 우리 마누카 라이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마누카 협회장님이 거기에 또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퍼스의 킹스파크의 연구소가 있는데 한번 가봤죠. 대단합니다. 거기서 이 꽃잎이 제 그 엄지손톱만한 꽃잎이 이렇게 두 개 크기로 막 만드는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꽃잎이 커야 벌들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꽃도 굉장히 작은 꽃을 크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플랜팅해서 계속 실험하고 하비스트하고 이제는 아마 이 마누카 라이프하고 애터미 그 합작품이 정말 세계로 뻗어나는 그런 명품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예, 지금 중국에 저 5만 개가 최근에 수출됐고 대만에 갔고 또 말레이시아에 갔고요. 예, 미국에 가 있고 UK, 영국에 지금 배 타고 가고 있고 도착하고 있고요. 예, 뭐 캐나다 가고 있고 캐나다는 저희가 메이플 시럽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 마누카 꿀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상품이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품 인증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넘어갔습니다. 정품 인증서. 제가 매 배치마다 이 830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이 830, 사실은 이게 MGO가 이것도 비밀인데 이게 3, 4년 지나면 한 1, 20 정도 낮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2년 안에 드시면 뭐 좋긴 하고요. 그래도 그래서 이게 뭘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900 정도를 담는 거예요, 병에다가. 예, 그래서 830 우리가 플러스라 하는 거죠. 830보다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기한을 사실은 꿀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효주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저희가 4년을 매겼는데 4년 안에 드시면은 830, 제 생각에 850, 60 정도는 드실 수 있다. 그래서 매 배치마다 우리가 이 인증서를 받습니다. 요거 830 확실하다라는 인증서를 어디서부터 예, 마누카 꿀 어소시에이션에서 저희 받아가지고 요 마크를 붙일 수 있는 예, 저희가 권리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자, 크림화 뭐 이러고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뭐 왜 뉴질랜드 꿀은 크림화가 돼 있어? 크림화 된 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좀 투명한 꿀이 아닌 꿀이에요. 안에 기포가 많아서. 근데 이 크림화 꿀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 예. 쉬운데 많이 저으면 됩니다. 엄청 저으면 그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젓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질랜드에는 렙토스포멈이 한 종류가 있잖아요. 이 한 종류가 굉장히 향이 그 강해요. 그 레더 향기가 뉴질랜드 꿀을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강하기 때문에 이 향기를 조금 완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 마누카 꿀은 항상 이렇게 많이 저어가지고 부드러우면서 향기가 좀 줄어든 형태로 만들죠. 근데 저희가 이 꿀을 개발할 때 호주 꿀은 향기가 다른 겁니다. 한번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이 꿀을 저으면요 한 50센트 정도 단가 올라가요. 이거 왜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투명한 꿀 형태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 역사를 좀 히스토리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크림화된 꿀과 그냥 꿀은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누카 꿀을 드시는 법, 저는 마누카 꿀을 어떻게 먹냐면요 예, 홍삼단하고 같이 먹습니다. 예, 홍삼단하고 차를 타서 드시면 정말 꿀 홍삼차 정말 대단한 예, 차가 되는데 저희 가족들은 너무너무 이게 방법이 좋아서 예, 이렇게 먹고 있고요. 뭐 공복에 아침에 드시는 거를 많이 권유하더라고요. 마누카 라이프에서도 왜냐하면 하루에 에너지도 생기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뭐 여러 방법들은 이거는 뭐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꿀 드시던 방법대로 그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구 혹시 아시나요? 직구? 이 한국에는요 이 꿀이 가려면은 그 관세가 240%인가 그래요. 너무 비싸죠. 한국의 그 저기 꿀 생산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높은데 그래서 한국에는 이 꿀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구로 사시라고 저희 호주 사이트에다가 그냥 바로 들어와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잖아요. 혹시 예, 모른다고 하시면 섭섭합니다. 예, 아시죠? 예, 들어오시면 아는데 예, 그리고 지금은 820원이 아니고 뭐 900원 가까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비싸졌긴 하지만 저렇게 한국에는 직구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예, 그 주민번호나 그 저거죠? 통관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번호 저희가 받을 수 없어서 통관번호로 입력을 하시면 한국으로 바로 저희가 로켓 배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 이거 가격 보세요. 이거 콤비타 굉장히 좋은 회사긴 맞아요. 예, 그렇지만은 가격 비교를 해보시면은 예,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환경적 요소가 커요. 호주 꿀이 좋습니까? 뉴질랜드 꿀이 좋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죠? 830 뭐 MGO가 높으냐, UMF 어떤 게 높으냐가 결국은 꿀의 퀄리티입니다. 마누카 꿀은요. 그런데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환경적인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친구분들한테 권해줄 때도 한국에 형성된 가격을 보시면 굉장히 큰 비교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 우리 제이슨 우리 저기 미디어 오케이 저기 우리가 퍼스에 가가지고 직접 우리 제이슨하고 제가 갔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했는데 한번 예. Hello, my name is Paul Callender. I'm chairman of the Australian Manuka Honey Association and also CEO of Manuka Life. Manuka honey comes from the leptospermum plant. The bees take the nectar from the trees to the hive and they produce the honey in the hive. The difference between Manuka honey and normal honey is that the Manuka honey has a compound in there called methylglyoxal, MGO. And methylglyoxal is a direct
antimicrobial and antibacterial measurement of the activity of the honey. And so the science behind that honey and that proof is a natural medicine. Manuka Life had a vision of producing very high-grade, high-quality Manuka honey and started a plant breeding program 6 years ago to develop those clonal genetics to deliver plantations such as the ones that you see behind us. We're one of very few companies in Australia and or New Zealand that do this, and therefore we guarantee the quality of our honey, the fact that it's science-based on the Australian Manuka Honey Association standards, and to ensure there's no fraudulence and we're producing the absolute highest quality honey that's traceable to our plantations. So Manuka Life's plantations produce flowering of the leptospermum plant. We then bring our bees in and we leave our bees on these plantations for between 2 to 4 months. And during that period of time, we harvest the honey from the bees. And then we take that honey to our extraction facilities where we extract that honey and package it into goods. After we've finished extraction of the frames of honey from the hives, we take the honey to the extraction facilities, and from there we package value-add goods in honey, such as a Tommy's produced in this very high-grade 830 MGO Manuka honey, and that is available in jars for very high health for the gut, digestive systems and general health and well-being. So we hope you enjoy our honey and Atomy's products. Yeah,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